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빈둥님들이 좋아하는 집 보러 오는 컨텐츠 오늘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이고요. 아마 주상복합 3대장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실 건데요. 오늘 제 친구 집인데요. 이 친구가 아이 넷을 키우는 아주 열혈 워킹맘이에요. 제 친구입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스타 틱톡 팔로우 30만을 갖고 있는 뷰티 인플루언서 헤라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헤라 언니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밥이 있는 거죠. 올 때마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 뷰가 센트럴파크 해링턴. 네, 맞아요. 네, 뷰입니다. 보통 이제 주상복합 3대 작업 시티파크 파크타워랑 네. 이제 해링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지는 시티파크랑 파크타워가 더 좋은데 여기가 한강까지 뷰가 멀리 나와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 살아보니까 어때? 파트여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 한강을 보면서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헤라랑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우리 남편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들이닥친 적 있었는데 밤에 둘이 앉아가지고 맞아. 앉아가지고 쫙 둘러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잖아요. 맞아. 근데 보통 한강뷰 하면 이게 바로 앞에 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이 멀리 들여다보는 뷰도 나름 조용하고 매력이 있어요. 밤에 또 야경의 맛이 있죠. 자, 처음에 집에 오면은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체어니? 아, 얘는 이태리 브랜드예요. 그래서 드리아데라는 브랜드. 거기에 되게 유명한 파비오 노벤브레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니모 체어라는 거예요. 이 체어가 진실을 말한다는 뜻이래요. 사실 이거 되게 무서운 의자. 왜 이따가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가 여보 언니 거기 아니야 여기야 아니, 여기. 여기서 봐야 돼 여기로 봐야 돼 여보 뭐하고 지금 들어왔어? 근데 이렇게 이태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는 그 유학생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 20살 때부터 제가 이태리에서 혼자 또 살기 시작합니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때 정서로 제가 잊지 못해가지고 나이 먹을수록 왜 언니 옛날 생각 더 나잖아요. 그치. 일단 궁금한 게 이 집의 전체 컨셉을 그 이태리로 잡은 것 같고 왔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소파가 없어. 이유가 있어. 제가 소파를 놔본 적이 있어요. 그게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도 많고 워킹맘이잖아요. 애가 몇 명이죠? 애가 4명이에요. 4명입니다, 여러분. 소파가 있어 보니까 제가 시간 컨트롤이 좀 잘 안 돼요. 자꾸 두루눕고 싶고 쉬고 싶고 거기서 낭비되는 시간이 많아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소파를. 이 집 이사 오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TV도 없어요, 저희 집. 그러네. 네. 이게 어디 거죠? 이것도 이태리 브랜드고 박스터라는 혹시 브랜드예요. 박스터 요새 많이 이거 인기가 많아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아졌어요? 사실 얘도 재테크 가구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거는 진짜 큰 밥 먹고 거의 차 한 대 값이에요. 이 테이블. 몇 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정말 제가 바닥까지 아까 언니가 말씀 주셨잖아요. 한번 망했어요. 팍 튀어 올랐을 때 팍 그냥 사버렸어요. 자기를 위한 선물로. 그럼요. 저를 위한 선물로. 이거는 위에가 아마 대리석인가요? 대리석이에요. 이거 어떤 뭐가 좋아요? 이거 써보니까? 저는 항상 각진 테이블만 사용하다가 이렇게 라운드 쉐입의 테이블을 사용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 앉았을 때 옹기종기 더 이렇게 뭔가 친밀감 있게 대화하기가 너무 좋고 감싸 안아주는 그런 느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꽃이 참 많아요 집에. 화분. 제가 사업 때 되게 힘들었을 때 아무래도 제가 이런 패션 아이템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꽃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을 할 때. 근데 저에게 되게 많은 힘을 줬고 또 저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의자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카르텔 체어인데 이게 고스트 아니 고스트 체어라고 하는 게? 진짜 오래됐죠. 얘도. 이거는 투명하기 때문에 아무 테이블에나 어울리는 거. 그다음에 이건 팬톤. 맞아요. 팬톤 체어인데 이게 비트라. 보면 의자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믹스 매치돼 있거든. 맞아. 의자를 고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이런 거 어떻게 했어?
똑같은 의자를 여러 개 구입해서 세트로 맞추기보다는 일단 컬러의 조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컬러를 내가 화이트에 우드로 할 것이냐 플라스틱의 느낌으로 할 것이냐 일단 기본 컬러를 맞춰놓고 모양을 다르게 조합을 시켜놓으면 정말 세련된 인테리어가 나오거든요. 예. 자, 이번 부엌으로 가보시죠. 자, 연결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 사이를 놔두지 않고 나 이게 오히려 눈에 띄는데 여기도 이 집의 메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브랜드는? 아, 이분 카르테. 카르테. 대리석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유가 있어요? 튼튼해서 일단 내구성이 좋고 대리석이 그리고 모든 플레이팅하기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주로 대리석을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테이블. 이 의자도 굉장히 독특하네. 네, 얘도 카르텔. 아, 카르텔 네. 좋아하는구나. 옆에는 뭐, 이것도 카르텔. 아, 네, 거고. 얘도 다 카르텔. 근데 골드에 대해서 네.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인테리어 할 때 골드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골드는 이제 포인트로 한두 개 정도 섞어서 해주시면은 충분히.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네. 컬러예요. 제가 보기에 이 집이 골드가 많지만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 기본 톤은 화이트인데 이런 프레임 종류의 맞아. 골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과하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제가 해링턴 센트럴파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 분양하는 집에서 이렇게 큰 아일랜드 있는 경우가 되게 없는데 여기 굉장히 길어요. 되게 여기는 요리할 맛 나겠다, 그치? 이게 좀 탁 트여 있으니까 뭔가 제가 분주해도 대화하기가 되게 편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분양한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맞아. 들어가서 그걸 유명, 이게 아마 보피 브랜드였을 거예요. 네, 싱크 중에 탑 오브 탑. 네. 네. 그 브랜드가 분양할 때 이미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제 첫 방, 여기 구조가 딱 입구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오! 네. 들어오세요. 와, 여기 또 다른 세계네. 이거 되게 비현실적인데. 야, 이 방의 컨셉 뭐야? 아, 여기도 제가 예전에 이태리에서 유학 생활했을 때 새를 들여서 할머니 집에서 왔는데 할머니 집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 집을 상상하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혹시 샹들리에도 본인이 다른 네. 건가요? 얘도 프랑스 그 빈티지 제품인데 한 100년 정도 된 샹들리에요. 100년? 네. 불이 들어와?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디서 보였어요? 얘도 이제 빈티지 샵에서.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거 되게 뭔가 달라요. 얘도 프랑스 빈티지 제품이고요. 100년 된 화장대예요. 이 그림들도 다 저희 아빠가 손으로 직접 그려주신 그림들인데 어렸을 때 좀 저희 아빠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는데 이제 연세가 들고 나서 한가해지시잖아요. 근데 딸이 이렇게 열심히 모델도 하고 막 이렇게 뒷모습 사진도 찍고 막 네. 하는 모습이 되게 짠하셨대요. 그래서 제 모습을 좀 오랫동안 남기고 싶다고 그래서 선물로 주셨어요. 집에 그림을 많이 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비싼 그림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네. 가족의 사랑이 있는 맞아요. 스토리가 있는 그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가구들은 네.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이 가구들도 역시나 이태리 빈티지 가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근데 이게 빈티지 제품 보시다 보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것들이 손으로 있거든요. 다 페인팅한 거예요. 앤틱 가구 매력은 뭐예요?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가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연 없는 가구가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떠한 인생 스토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예, 주로 앤틱 가구 되게 좋아하는데 포인트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좀 창의적으로 살리기도 너무 좋고 예. 짠, 욕실 한번. 저는 좀 이렇게 오브제를 되게 좋아해요. 얘도 보시면은 그림을 화장실에 놔뒀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 아빠가 그려주신 그림인데 그냥 이렇게 언니 볼일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네. 앉아가지고 네. 네. 이 그림 보면 되게 힐링되거든요. 네.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좀 힐링할 수 있는 순간들을 저는 이렇게 예. 인테리어로 여기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충격적인 샤워의 현장. 여기는 제가 샤워하는 공간이고요. 아, 여기서 목욕해도 돼요? 그럼요. 이 화초가 네. 물을 맞잖아요. 네, 얘는 다 수중 식물이어가지고 오히려 샤워할 때 물도 자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희 집에는 플라스틱이 없어요. 이렇게 샴푸바를 사용하니까
제로웨이스트잖아요. 요즘 또 트렌드가. 네, 그래서 깔끔하게 인테리어나 수납도 할 수 있으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을 보겠습니다. 참 깨끗하죠? 네, 깨끗해요. 근데 원래 이래요. 원래 2층 원래 이렇고요. 아, 애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데는 요렇게 이렇게 네. 보드 게임? 보드 게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그림은 또 뭔가? 아, 이것도 제가 이거 그때 아트 회화할 때 제가 구입한 그림인데 이거 딱 보면 뭐가 연상되세요? 회 아니에요? 항구 아니에요? 어, 맞아요. 네. 저희가 그 뷰티 사업을 하잖아요. 수출하고 수입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저희 일하고 뭔가 글로벌하게 너희들도 꿈을 가져라 해서 저희 아이들 방에 제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소파와 TV가 빠진 자리에 네. 책과 아, 이 뷰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뭐 어떤 샘플 같은 것들이 좀 맞아요. 많은 것 같고 어, 뷰티 크리에이터 상 성... 오. 아, 작년에 그거는 네. 아 이거 여러분 아이 넷의 엄마다 보니까 다산의 여왕. 나 이거 어디 무슨 저출산 그런 위원회 준 줄 알았더니 남편이 주신 거야. 영원히 사랑합니다. 민우가 태어난 날 영원한 너의 편 허재원 드립. 이분이?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오늘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한 게 제가 새벽 기도를 같이 많이 가는데 항상 뭐를 적고 있어요. 아, 어, 이 네. 친구가 목사님 말씀도 적지만 일기도 거의 맨날 써요. 아, 여기 좀 지저분.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삶인가? 여기 노트 종류가. 저는 매일 아침에 제가 이거 하는 건데, 감사 일기를 써요. 그래서 여기 아침에? 예. 네, 뭐, 2020년이네요. 지금 1월 10. 예. 네, 가족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일하는 직원 또한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이런 정도 써있네요. 종교적인 얘기라고 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루 아침을 새벽을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니까 어, 되게 좋은 그 습관이 네. 되고 좀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 어, 진짜? 근데 와.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언제부터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어, 저는 지금 한 6년 넘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출산하면은 우울증 찾아오고 내 몸에 변화가 자꾸 생기고 그리고 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삶이 현실적으로 많이 피폐해집니다. 또 사업도 네. 맨날 잘 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럼요. 그래서 왠지 금수저였을 것 같아요. 유복한 생활을 했었어요. 집에 돈 10만 원이 없어서 아들을 데리고 이혼을 하게 돼요. 1년 만에. 얘가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야겠다.